제자를 성추행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며칠 전엔 교무 실무사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교장이 해임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교사가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육교사 38살 송모 씨가 골프 수업 도중 한 여학생을 스윙 교정실로 데려간 건 지난해 8월. 자세를 바로잡아주겠다던 송 씨는 여학생에게 허리를 굽히게 한 뒤 뒤에서 골반을 잡고 하체를 밀착시켰습니다. 피해 학생은 울며 학교에 신고했지만 거짓말이라며 범행을 부인해온 송 씨. 법원은 피해 학생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일어났고 수업 시간 중에 일어난 일이고 안타깝고 반성도 해봅니다. 송 씨처럼 제자나 동료들을 성추행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도내 교사들은 확인된 것만 6명에 달합니다.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한 30대 초등교사와 선물을 주겠다며 제자를 실습실로 불러 입맞춤한 50대 고교교사, 비정규직 교무실무사를 교장실로 불러 껴안고 수차례 입까지 맞춘 혐의로 해임된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까지 직위도 다양합니다. 근데 나한테 신사라고 성적한 사람이 어떻게 해? 정말 수치스러워, 모욕적이고 너무 배신감 느끼고. 둘째가라면 서러울 충북 교사들의 성범죄는 다음 달 도교육청 국감에서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